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양서당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시경,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시경 국풍 진풍 진땅의 노래입니다. 그 진땅의 노래 가운데에 신풍 신풍편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겠습니다. 본문 보시겠습니다. 신풍입니다. 율피신풍이여 울피풍님이로다. 미견군자라 우심흠흠호라. 여하여하로 망우실다요. 네, 신풍은 3장 6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 율은 빨리 나는 모양, 빨리 새가 빨리 날 율자입니다. 그리고 신풍은 새매입니다. 새매, 이 새를 잡는 새매 사냥꾼, 새매 매이지요. 그리고 울은 답답할 울자인데 여기서는 무성하다 하는 모양, 무성한 모양입니다. 군자는 남편을 가리킨 것이고, 흠흠은 근심하여서 잊지 못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재빠른 저 샘에 저 울창한 북쪽 숲으로 가네. 내 님을 갖다 만나지 못해 그리운 내 시름 끝이 없네, 가이 없네. 어찌하면 그렇게도 날 가마득히 있는단 말이오. 산유포령이며 습유육박이로다. 미견군자라 우심이라고라. 여하여하로 망하실라요. 네. 역시 이게 또 흥입니다. 흥. 네, 여기 박은, 네, 박, 나무 이름 박자인데 그 껍질이 청백색이어서 얼룩말과 같습니다. 아, 여기 이 상수리 나무 역자지요. 상수리 나무 역자. 상수리 나무가 보면은 껍질이 얼룩덜룩하 흰고 검고 하는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무도 그런 표현인 것 같네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산에는 무성한 상수리 나무, 그리고 습지에는 육박나무, 육박나무네. 내님을 만나지 못해서 시름겨워서 즐겁지 못하네. 어쩌면 그리도 날 까마득히 있는단 말이오. 네, 산에는 자 무더기로 자라는 떡갈나무가 있고 또 습지에는 육박나무가 있는데 군자를 보지 못하니 마음에 근심하여 즐겁지 못하다. 즐겁지 못한 것은 매우 근심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산유포채며 습유수수로다. 미견군자라 우심여취호라. 여하여하로 망하실다요. 네, 이 뭐 무더기로 자랄 포자인데 위에서도 포자가 나왔죠. 무더기로 자랄 포. 이 장도 역시 흥입니다. 채는, 채는 산사나무, 산사나무인데,
에, 산 앵도나무 채자입니다. 이름은 근산나무인데, 그리고 수 돌배나무 수자입니다. 돌배나무인데 열매는 뼈와 비슷한데 작고 뭐 시에서 신데 아주 많이 신데 먹을 수는 있습니다. 그리고 술 취한 듯한 그것은 근심이 더한 것입니다. 술 취한 것과 같다 하는 것은 근심이 더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네, 산에는 무더기 아가이 나무, 아가이 돌배나무, 아, 산사나무, 돌배나무죠. 아니, 앵두나무. 자꾸 이제 말이 어긋나기 시작을 했습니다. 다시 할게요. 산에는 무더기 아가이 나무. 이 아가이 나무가 산 앵두입니다. 그리고 습지에는 올곧은 돌배나무. 내님을 만나지 못해서 시름겨운, 시름겨운 내 마음이 취한 듯, 술에 취한 듯 하네. 어찌하면 그리도 날까마득이 있는단 말이요. 네,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시경 중에 심풍편을 감상했습니다. 다음에 또 시경 가운데 한수한수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